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반기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KYM은 물론 특별 집회 예배도 드리겠지만 목사님과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로 드리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도 동참하셔서 1년의 그 반을 또 시작하는 7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KYM 학생들과 선생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아마 후회 있는 삶과 후회하지 않는 삶,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은 후회되는 삶이 있었고 또 어떤 삶은 후회되지 않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 순간들이 떠오르죠. 인생의 행복은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후회가 심할수록 과거가 순탄하지 못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잘할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후회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또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패배자들은 과거라는 고칠 수 없는 것에 매여서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후회의 넋두리를 그냥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나의 미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느라 결코 앞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가 가져오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책임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로 돌리는, 그러니까 전가시키기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면 대부분 핑계를 대면서 내 주위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정말 이런 환경만 아니었어도, 내가 정말 좋은 집에만 태어났어도, 내 부모님이 정말 부자이기만 했어도, 이렇게 우리가 탈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탓, 이웃 탓, 형제 탓, 내 친구 탓, 이렇게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남을 탓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라고 한탄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죠. 바로 성경 창세기의 그 아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항상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로 돌립니다. 자신의 책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로 그 이유를 돌려 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인데요.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의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구원도 축복도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준 약속된 복을 누리며 후회 없는 삶을 살며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KYM 학생들과 선생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KYM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반기 남은 6개월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